장사꾼이냐 선생이냐 사이에서 손주원이 했는 명언이 자기는 깨끗한 장사꾼이 되겠다. 기준을 정했어. 그 기준을 탁 내한테 대입해 보니까 아주 홀가분해져요. 강사는 합격시키는 우선이잖아. 근데 그것도 내한테 뭐 요관이 뭐냐 뭐라 할 거 없다고. 전환기를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, 본질은 한국사 시행착오 줄이고 나는 저 강사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단기 고득점 목표를 합격하겠다.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야. 가끔 내 카페에다가 수강 후기에 대해서 악평 올라오면 그 이야기 해. 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장 안 오면 내 책임지겠다.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. 대신에 시험 칠 때까지 씨발 조용하라고. 네가 듣고 자는 이유가 뭔데? 그 본질로 돌아가라고. 다른 걸로 빠지지 말고.